자, 2020년 4월 시도별 임금에 따른 근로시간 조사를 보면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전국 평균은요. 37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서울은 417만 8천 원, 경기도가 379만 2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338만 2천 원으로 하위권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40만 6천 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네, 지역별 임금은 고임금 업종이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집중해 있었고요. 울산도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울산 거주 근로자의 소득이 줄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전국 2위를 차지한 배경인데요. 하지만 음식, 숙박업 등 소규모 서비스 비중이 높은 제주나 뚜렷한 산업 기반이 없는 강원 등은 임금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영철 씨,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